자, 섹션 6 봅시다. 지금 섹션 6은 1번, 3번, 7번 전부 다 소거법 연습이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소거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고기를 보고 소거하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빈칸 두 개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관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풀었죠. 그치? 무엇을 근거로? 웨어레즈가 있잖아요. 한강 팬츠가 좋아요. 웨어레즈. 그러니까 빈칸 두 개의 관계가 웨어레즈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있겠구나. 그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풀면 바로 빈칸은 반대말. 그치? 뭐, 이렇게 해서 한 빈칸의 단서를 찾아서 풀었었고요. 그러니까, where is를 중심으로 반대의 느낌이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겠고, where is를 앞뒤로 해서 이 둘을 생각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저기, 이렇게 해보세요. 얘네들. 이 둘의 관계죠. 배조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sympathetic traveler하고, idealistic하고, 그죠? 얘네들이 where-is를 앞뒤로 해서,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19세기에 소설가들과 동정심이 없는 여행가들이 묘사했네요. 그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동정심이 없는이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쳐볼까? 미국 서부를 블랭크한 땅이라고, 어떤 땅? 이런 역경의 땅이죠. 그죠? 그러면, unsympathetic에 형광펜 했으면, 동정심이 없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감정이 없으면, 가차 없다는 뜻이겠죠? 가차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묘사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빈칸으로 화살표해서 마이너스라고 적고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인데 빈칸부터 어드버서티까지 가로해서 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인 역경이죠. 어드버서티라는 단어가 역경. 그쵸? 마이너스로 마무리되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웨어레즈 반면에 프로모터스나 이상주의자들은 만들었겠죠? 어떤 이미지를? 당연히 이상주의적 이미지겠죠. 그러니까 리얼리스틱에 또 이렇게 형광펜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럼 플러스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그렇지. 이상주의자적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럼 빈칸 두 개가 서로 반대죠.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됐죠? 오른쪽에 이상주의적 이미지가 좀 쉬우니까 두 번째 블랭크부터 보는 게 낫겠죠. 그럼 두 번째 블랭크부터 봤더니 보기 A번 Monday 날라가야죠. 이상주의라는 건 뭐죠? 머릿속으로 꿈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게 아니죠. 오케이. 먼데이는 세속적인 평범함.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먼데이 되면 뭐 합니까?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날이죠. 먼데이. 먼데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죠.
일요일 날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건 뭐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원데이가.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날아간다는 얘기고. 자, B번 보자. 경시된, 무시된, 완벽히 마이너스 단어죠. 그럼 날아가야죠. 자, identical, 동일한, 동등한, 마이너스 뜻은 없죠. 그럼 일단 내버려 둬야 되고요. luxurious, 풍부한, 풍부한 이미지. 뭐 플러스죠? 저 풍부한 이미지. 그러면은 냅두고요. compelling. 무슨 뜻입니까? 설득력이요. 제가 컴펠링을 어떻게 요구하게 되죠? 강요하는 매력적인으로 요구하게 되죠. 근데 매력적인 게 생각이 안 떠올랐다. 그러면은 강제적인은 알겠죠? 강제적인 게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나쁜 거를 못하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도 강제적인 거고. 그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란 뜻이 있어요. 써서나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쁜 거를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좋은 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해석할 때 저는 강렬한이라고 해석합니다. 강렬한. 강렬한 거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컴펠링, 매력적이라고 끝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고 싶으면 저는 강렬한이라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강렬한. 이런 뜻은 없어요, 컴펠링에. 근데 이제 강렬한으로 읽어주면 컴펠링은 모든 문장에서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이미지 뭐 괜찮네요. 그러면 지금 A, B는 날라갔어요. 그럼 아플레트는 어드버서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경이냐까지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A번 보자. 물론 이제 A번은 날라갔지만 그쵸? 그냥 보는 거예요. 왜? 약간의 단서를 줄 수도 있으니까. 루리드. 무시무시한 점. 일이죠. 일이. 이효리죠. 이효리. 이효리 보면 무시무시해? 안 무시무시해? 이효리. 무시무시하죠. 이효리.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무시하다고 하세요. 무시무시한 역경의 땅으로 묘사했으면 훌륭했죠. 루리드는 답으로 훌륭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뒤에 먼데이 때문에 답이 안 됐다면 느낌은 받았죠. 그치? 첫 번째 블랭크가 엉덩이에 들어가야 될 거라는 인크레더블 플러스죠. 믿을 수 없는. 날라가야죠. 그치? 디스파이어팅 낙담시키답니다. 자, 역경을 낙담시키는 건 역경을 없앤다는 뜻이죠. 역경을 그대로 그려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가 되려면 우리가 찾는 논리의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낙담시킨다는 건 없앤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낙담시키는 역경 이런 해석은 없잖아요. 날라가야죠. 자, 인트리깅 흥미를 불어일으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플러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이란 뜻도 있지만 인트리깅은 대표적으로 동의어가 인터레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하러 들어오면 막 장난치는 거잖아요. 징계 떨어지게 하고 그죠? 그게 음모잖아요. 그죠? 계략을 세우는 거고. 하지만 일단은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이라고 합니다. 인트리깅은 그래서 날라가야겠죠. 2번, unlimiting, 끊임없는, 쉴새 없는, 끊임없는 역경이 땅이라고 묘사한 거죠.
그러면 끊임없는 역경의 땅이라고 묘사했고, 이상주의자들은 아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가 정답이네요. 완벽한 웨어레즈에 대한 대비를 볼 수 있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2번. 자, 블랭크 하나짜리 이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허니 비, 벌, 꿀이 아니에요. 꿀벌이에요. 꿀벌이 좀 더 블랭크한 경향이 있대요. 어스비보다. 어스비가 무슨 뜻입니까? 땅벌, 땡벌은 들어봤어도 땅벌은 땅벌. 땅벌이라고 있어요. 그래? 아무튼 벌이 좋겠죠. 그거보다도 좀 더 블랭크한 경향이 있대. 더 포먼은 허니 비겠죠. Unlike the letter는 us 비겠죠. 그치? 자, 허니 비는 뭘 찾습니까? 전자와 후자와는, 전자가 후자와는 달리 찾아요. 음식을 함께, 투게더 형광캔, 바로 비타로 살 거죠. 자, 그리고 시그널, 표시해줘요. 그들 개인적 발견을 서로서로에게. 그러면 협력하는 느낌이 완벽하게 들죠. 그럼 비카는 협력하다라는 말이 필요한데, 협력한다는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썼네요. 그게 몇 번? 소셜이죠. 사교적. 사교적이란 의미는 뭡니까? 사회적인 거죠. 사회를 이루는 거란 말이야. 궁집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일단 쉬운 것도 풀어봐야지. 3번. 3번 별표하세요. 지금 1번도 풀었지만 1번, 3번은 모두 빈칸 두 개의 연관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왜? 3번은 완벽히 빈칸 두 개가 대조 상반이죠. 자, 일단 보죠. 조는요, 이야기했어요. 슈퍼플러스와 이런 문제들을요. 그러면 매터스가 슈퍼플러스 뒤에도 생략된 거 맞죠? 그죠? 여기에 매터스가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매터스니까. 요거를 생각을. 그러면 앵그로 연결됐기 때문에 슈퍼 플러스의 동의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치? 그런데 뒤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정확하게 똑같은 강도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강도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죠. 대비겠죠. 엔드가 있지만 일단 슈퍼플러스의 형광펜 해주세요. 여기에 형광펜. 엔드가 있지만 키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에즈도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있네요. 비록 그에게 진지한 문제가 중요했지만, 그럼 시리어스의 형광펜이죠. 비록 그에겐 진지한 문제였지만. 자, 그럼 봅시다. 슈퍼플러스는 무슨 뜻입니까? 남는 잉여의. 그래서 불필요함이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슈퍼플러스는. 그렇다면 중요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시리어스는 어디로 화살표? 첫 번째 블랭크로 화살표 가야죠. 요렇게 화살표. 자, 해석을 해보자. 진지한 문제가 중요했지만 neither more nor less,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뭐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과부족 없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뭐보다 슈퍼 플러스한 문제보다겠죠. 그쵸? 당연히. 그럼 완벽한 대조죠. 대조 상관의 근거는 뭐가 있어? 에즈도가 있었지만 지금 비교급 댄도 있잖아요. 비교급 댄도 역점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다가 중요라고 써놓으시고 두 번째 빈칸에다가 사소라고 적으면 되겠네. 중요, 사소. 그치? 보기에서 대입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를 봐야죠. A번. 중요한, 마이틀, 사소한, 트리비얼리티스. 완벽한 정답이네요. A번. 그치? 자, B번의 리던던트는 슈퍼 플러스의 동의어죠. 여분의 남아도는. 그래서 불필요한, 그쵸? 필요가 없는. C번은 중요한, 네서서티스는 중요함이죠. 왜? 필수적인 것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서서티 때문에. D번, 인프랙티컬, 날라가야죠. 그쵸? E번, 험드럼, 평범한, 단조로운, 이센셜, 필수적인 것들. 지금 뭐 2번은 논리가 반대인 거죠. 만약에 얘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가 이센셜이 필요했고 뒤에 험드럼 미스가 나왔어야죠. 그럼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문제가 나오면 교수들이 바꿔낸다. 똑같은 문제는 안 내니까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서 앞을 형용사로 주고 뒤를 명사로 줬다면 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답은 A번이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자, 시리어스가 저기 P로 다 P로. 첫 번째 블랙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유추하는 단계를 조금 이렇게 잘 들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셨죠? 자, 4번. 4번 문제는 이전 섹션에서 배운 것처럼 한 단어를 가지고 딱 끝내는 패턴으로 보면 돼요. 저는 컴프로마이즈의 형광등을 했거든요. 컴프로마이즈. 여러분들도 이거를 단서로 해서 풀었습니까?